하잖아. 요술은 제가 마시는 술은 아닌데 이거 아마 모자이크 처리해야겠죠. 뒤쪽에 보면 이게 옛날부터 저희 집에 있던 술이거든요. 제주년 월일이 어이쿠 98년 1월입니다. 이거 마셔도 되는 건가? 부하 부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부브릭입니다. 오늘 리뷰할 레고는 바로 얼마 전 여러분과 함께 조립 라이브를 진행했었던 레고 아이디어 92177 병 속의 배입니다. 원래는 2018년에 레고 아이디어 1313이라는 제품 번호를 가지고 출시가 되었던 제품입니다. 이후 단종이 되었지만 아폴로 세턴 5와 함께 작년에 재발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출시가 되었고요. 제 손에 들어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품 박스를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박스 아트입니다. 선실로 보이는 곳에 92177병 속의 배가 놓여 있네요. 동그란 창 밖으로 보이는 붉은 석양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박스 뒷면에는 배와 병을 따로 분리한 모습이 있습니다. 배 뒤쪽으로는 배를 공격하는 크라켄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크라켄의 완벽한 모습은 옆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덩치가 배보다 커서 그렇지 모습 자체는 귀엽고 먹음직스럽네요. 아, 술 땡겨. 본격적으로 제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길이는요, 31cm고요. 높이는 약 10cm, 그 다음에 폭도 약 10cm입니다. 거치대에 병을 올려놓으면 병이 미끄러져서 거치대 밖으로 떨어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투명 브릭이 약간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이게 거치대가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이 구조는 아래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병의 밑판은 투명 브릭이 서로 맞물리도록 되어 있어서 튼튼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커다란 투명 브릭을 사용해서 밑판을 통해서도 배의 모습을 볼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르크 마개를 형상화한 병의 입구 부분입니다. 빨간 라벨에는 TC라고 써 있는데요. 요거는 레고 디자이너 이니셜입니다. 비싼 고급 숯불에는 이렇게 요런 라벨 같은 게 항상 붙어 있더라고요. 요 마개가 실제로 열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거 살짝 열립니다. 보시면요. 야, 이렇게. 이 코르크 마개 부분이 걸리긴 하는데요. 여기가 걸리는 부분까지는 열립니다. 이렇게 돼요. 다시 이렇게 꽂으면 되죠. 병을 이렇게 흔들면요. 안에 있는 하늘색 투명 브릭이 사각사각 소리 내면서 흔들리는데요. 이게 소리도 좋고 느낌도 좋습니다. 그리고 병에는 큰 구멍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어도 이게 투명 브릭이 밖으로 흘릴 염려는 없습니다. 병 속의 배를 분리해 볼까요? 이제 이 앞에 병의 입구 부분을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떼어내면 분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여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이쪽에 구멍이 뚫려있지만 이쪽에는 하늘색 투명 브릭이 이 안으로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이걸 한쪽을 딱 떼면은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러면은 손가락을 이용해서 간단한 조작, 조정,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배를 한번 병행에서부터 분리를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하늘색 브릭을 밑으로 자 쏟아버린 다음에 이렇게 분리를 하고 하늘색 블럭을 이쪽에 쏟아볼게요. 보존 후에 보시면 이쪽에 이 돛도 병 위에 있는 투명한 브릭에 걸려있기 때문에 요들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브릭도 제거를 해줘야 돼요. 배를 꺼낸 병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개의 스터드로 배 밑부분을 고정시키고요. 배의 돛도 요 윗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병 안에 있을 때 배는 움직이지 않고 확실하게 고정이 됩니다. 다음은 배를 볼까요? 배는 길이가 약 14cm고요. 요 높이가 약 10cm입니다. 그 다음에 요 폭이 약 5cm 정도 됩니다. 다시 보시면 이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스트가 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돛이 있는데 돛에 있는 이 문양은 다행히 실이 아니라 프린트입니다. 그다음에 양 옆에 배포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쪽에 3개, 그다음에 반대쪽에 3개에서 총 6개의 배포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쪽에 조타 실이 있는데요. 조타 실이 부분이 아마 키가 있어야 되는데 키가 구현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런 식으로 키 조타 실로 올라가는 계단이 요 브릭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 뒤에 요 부분은
아마도 선장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 공홈에 선장실이 표현되어 있다고 써있거든요. 아마 요걸 가리키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선장실에 있는 창문인 거죠. 작은 부품으로 섬세하게 잘 표현을 했는데요. 근데 살짝만 건드려도 이렇게 도축 떨어지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거치대입니다. 박스 아트에서 풍겨오는 18세기 대항해 시대를 보듯한 느낌은 요 거치대에서 완성이 됩니다. 분위기 있는 그 시체를 이용한 이 레비아단이라고 써있는 이 명판은요. 이 레비아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유래된 바다뱀과 같은 괴물 이름입니다. 잘 모르시면 닌자고 시즌 14에 나오는 워지라를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이 명판은 참고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보기 좋은 각도로 맞춰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는 나침반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병이 딱 이 위치로 가려지기 때문에 병을 올려놓으면 나침반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리고 정말 정교하게 잘 프린트되어 있고 바늘도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정말 멋지고 대항해 시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가장 크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진짜 나침반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동작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지구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레고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브릭인데요. 이것도 정말 좋습니다. 특히 양쪽으로 이렇게 잘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빙글빙글 돌릴 수도 있습니다. 나침반과 더불어서 멋진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소품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지구본을 돌렸을 때 우리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딨지? 원래 이쯤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설마 요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게 좀 아쉽습니다. 병의 크기를 비교해보기 위해서 진짜 저희 집에 있는 술병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요런 느낌인데요. 어떠세요? 병 엄청 크지 않나요? 요게 31cm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진짜 엄청 큽니다.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그나저나 요 술은 제가 마시는 술은 아닌데 이거 아마 모자이크 처리해야겠죠. 뒤쪽에 보면 이게 옛날부터 저희 집에 있던 술이거든요. 제주년 월일이 어이쿠 98년 1월입니다. 이거 마셔도 되는 건가?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VD77 병속의 배는 철저한 장식용 레고로 기믹이 숨겨있다거나 조립하는 손맛이 좋은 레고는 아닙니다. 하지만 완성을 하고 거치대 위에 이렇게 레고를 올려놓았을 때 분위기는 정말 압도적입니다. 조립하는 재미를 추구하시거나 가지고 놀 수 있는 레고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비추를 드리지만 장식장이 비어서 분위기 있는 멋진 장식용 레고가 필요하신 분에게는 강추입니다. 참고로 물을 표현하고 있는 투명한 하늘색 브릭을 추가할 수 있으면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원래 280피스가 들어있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좀 적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지금까지 레고 아이디어 92177 병속의 배 리뷰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레고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